2022년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샬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이며 찬송입니다. 찬송의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나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지나가는 말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나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명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부탁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찬양,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요청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면 인간은 저절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왜 찬송을 할까요?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찬송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내용을 주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반응이며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라고 명령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그냥 찬양이 나올 만하게 행동하면 저절로 찬양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교회 나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뜯어 말려도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간은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스라엘과 모세는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새벽에
누가 억지로 나오라 한다고 나오겠어요? 새벽 일당을 준다고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한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방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반응은 새롭게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꾸미거나 무엇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을 반응할 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거나 뭐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15장 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고 신앙은 편한 것이고 신앙은 쉬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여 낸 후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차린 후에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배에서 나와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죠.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단을 쌓았고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과 노래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선포하는 오늘 이 본문을 반응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8복. 흔히 8가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죠. 8복. 만약 이 8복 본문이 복을 받는 조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성경에는 모순되고 상충되는 정반대의 구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려고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 조건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이런 조건들이, 이런 결과들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즉 결과로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도 갈라디아서 5장도 모두 열매, 결과, 결실로 선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 긍휼, 청결, 화평, 사랑, 인내, 자비, 양선, 충성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아시죠? 충성? 군대 가면 충성 하잖아요. 여러분 이 충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은 이 충성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충성을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합숙을 시키고 군대에 훈련을 시키고 쇠가 빠지게 훈련을 하죠. 그래서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하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훈련시킵니까? 우리를 합숙시킵니까? 우리를 구보를 시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충성을 사람이 수고해서 되는 것이나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로 충성을 말씀하는 거죠. 온유하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사랑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온유, 양선, 인내, 충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성육신, 성육신하게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온유, 양선, 인내, 충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온유, 양선, 인내, 충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결과로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온유이며 인내이며 양선이며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보세요. 폭포에 앉아서 3년 동안 수도를 3년 동안 면백 참선 이러면서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고 동안거 하안거 이러면서 겨울에 또 몇 개월을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내 마음을 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보세요. 바로 입에서 욕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인간이 반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결실로 드러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필수적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충 알면은 인격적인 교통이 될 수가 없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돼. 상대방도 모르고 어떻게 인격적인 교통을 나눕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기본입니다. 더욱이나 종교나 신앙에서는 이 인간적인 관계, 특히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왔는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 신앙은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며 교통한다는 것이며 인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의 관계, 상호 동등의 관계로 설정하시고 친히 인간과 교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차별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원리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배자와 통치자로 우리를 군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권세를 무기로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근거로 네가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주종관계도 아니고 종속관계도 아니고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힘과 권세에 대해 무서워하거나 혹시 하나님을 불복종하면 나한테 어떤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도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욕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 3장 10절, 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격자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내 백성.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설정을 단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에게 누구를 알리고 있죠?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이 따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22절로 24절에서 단지 이스라엘의 행동만이 아니고 인간이 특별히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이 있죠? 열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 가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출애굽을 이루시기 원하셨고 열 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을 지경 자신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일지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열 가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약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늘 행하던 종교 방식이며 신인식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 백성들도 똑같아요. 불행한 일이 닥치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 만 거예요. 죄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종합적인 신이 아니고 각각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능력이 있는 분과별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신이 따로 있고 바다에 있는 신이 따로 있고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기를 잡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고 그건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열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실 물 앞에서 물이 쓰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열 가지 이적을 행한 그 기적의 능력의 신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열 가지 이적에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는 신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죠. 신이 인간과 교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 신이 인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이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하신다는 것. 신이 자기 아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함께 인격적 교통을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역경에 처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드러내고 원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목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15장 24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매번 모세를 원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식 속에 신은 인간과 교통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을 돕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신에게는 말을 붙이지도 않고 신을 원망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상대는 그냥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신에게 원망을 하면 신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전에 아예 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 신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죄인들의 신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는지도 아시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세에게 왜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원망하는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꾸지점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원망을 오히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무조건 백성들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백성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들어주시면서 교육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좀 새롭게 바라보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재편성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행복해진다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까 반응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와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할 수 없다는 자들의 원망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거를 원망한다면 그 과거에 대한 원망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색깔을 하나님의 색깔로 색칠하게 되어 있어요. 바꾸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눌 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세상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알고 살아야 제대로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백날 떠들어야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또 한번 깨닫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